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7일 목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날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목요일 프리마켓 역시 3대 지수가 여전히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바백스를 비롯해서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체크해 볼 텐데요. 독일의 큐어백이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47%의 면역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큐어백의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뒤를 이어서 세계 세 번째 mRNA 코로나19 백신으로 기대를 모아왔었는데요. 큐어백 백신의 낮은 면역 효능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큐어백의 주가가 절반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에 따른 반사수혜로 오늘 다른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노바백스가 3.19% 상승하고 있고, 모더나가 1.60%, 그리고 바이오엔텍이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피스코입니다. 피스코는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이 전기차 생산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협력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그나는 2022년 11월부터 피스코 오션 일렉트릭 SUV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마켓에서는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살펴볼게요. 제가 자꾸 얼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으신가요? 이어서 레나를 볼 텐데요. 회계연도 2분기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건데요. EPS는 2.65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2.36달러를 상회했고, 매출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3분기에는 주택 15,800에서 16,000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분양주택의 부족 현상이 집값을 상승시키면서 레나의 이익률 상승 확대를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도비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매출 37억 3천만 달러, EPS 2.81달러를 기록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약0.43%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6월 17일자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얼굴을 이렇게 보이게 해봤는데 귀퉁이에 넣어도 자꾸 글자를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일단 놔둬봤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좀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보기 더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